팀장을 보시면 이렇게 딱 봐도 두께가 많이 틀리잖아요. 네. 두께가 네. 두꺼울수록 따뜻하고 겨울철에 네. 그리고 여름철에 혹은 삼계절용으로 사용 많이 하게 됩니다. 여름에도 침낭을 쓰나요? 산속이나 혹은 강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더라도 밤에 네. 생각한 것보다 체온 그 기온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아, 침낭 꼭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침낭에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어요. 850, 850, 뭐 650 이렇게 써 있는데 필이라고 써 있고 이게 뭘까요 이게? 다운 침낭의 경우 보온력을 알 수 있는 숫자가 있는데 바로 필파워. 필파워는 보건력을 뜻하는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보온 성능이 좋아 더 따뜻하다. 텐트에 있어서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싱글홀과 더블홀로 나눕니다. 자, 싱글홀, 더블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 두 개. 그렇죠. 네. 월까지 얘기하시면 벽이 두 개다. 백패킹 텐트는 구조상 원단이 한 겹으로 된 싱글홀과 원단이 두 겹으로 된 더블홀로 나뉜다. 한 겹으로 된 싱글홀 텐트는 더블홀 텐트에 비해 가볍지만 한 겹이기에 겨울에 더 춥다. 또 습한 지역에서는 공기층의 습기가 이슬이 되어 맺히는 결로 현상이 발생해 침낭이 젖을 수도 있다. 텐트 안을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저희가 침낭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침낭 여기 안에 있죠. 텐트 열어보시면 자, 바닥에 뭐가 있죠? 있네요. 자, 이게 매트라는 겁니다. 매트. 이런 매트를 까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등이 안 베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돌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누우면 이렇게 네. 하나씩 베겨가지고 등판에 자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보온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매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단열 효과예요. 땅으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데 우리 왜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거기 땅 그 돌 위에서 자면 입 돌아간다고. 아, 그쵸. 추위 그죠. 네.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텐트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텐트 그리고 매트 네. 깔고 그리고 침낭. 네. 그리고 텐트에서 가지고 가셨던 배낭을 어디다 놔야 되죠? 배낭을 텐트를 보시게 되면 전실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더블홀인 경우에는 전실이 네. 가끔 있는데 전실이라고 하는 경우는 요 앞에 공간이에요. 공간에 배낭과 신발을 놓고 이제 문을 닫게 되면 그런 이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요. 네. 굉장히 또 유용한 공간이에요.